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 오늘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아, 네, 우선 오늘의 반등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네. 반등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네. 가장 단기적으로 좀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이제 CPI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었던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좀 해소됐다라고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도 이제 미국의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물론 이제 헤드라인 CPI는 이제 수치는 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만 이제 코어 물가가 상당히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향후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인상 가능성이 좀 후퇴한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번 이제 미국의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또 금요일에 소비 심리 지표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는 이러한 좀 지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최근의 시장 흐름은 역시나 이제 개별 종목 중심으로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 또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되면 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장세에 좀 준비를 계속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좀 이제 수급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수급 중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좀 몰리는 또 섹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장에서 상당 기간 동안 소외됐었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은행 업종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제 옆나라 뭐 이웃나라인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이 지금 뭐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은행주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는 조금 뭐 다르지만 네. 사실상 일본 은행주도 그렇고 국내 그 은행주도 상당히 좀 낮은 그러한 저평가 밸류에이션 영역에 좀 놓여 있다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느덧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이제 10월 달 이제 4분기로 접어드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제 찬바람이 이제 솔솔 불어오는 현재 이제 시기가 바로 이제 배당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은행주들의 이제 고배당 매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중 4대 은행 중심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배당 수익률이 8%를 지금 넘어서는 8%, 9% 거의 뭐 10%에 육박하는 그런 좀 배당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배당 매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오늘 나온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또 이복현 그 금융감독원장이 또 런던을 찾아서 이제 IR에서 한국 은행주들의 PBR이 지나치게 낮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배당 자율성을 높일 것이다. 뭐 이러한 또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은행주들의 센티멘트 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견조한 이러한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제 4분기에 계속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주들을 좀 봐야 되겠다. 외국인들은 미리미리 좀 연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지난 8월부터 계속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 은행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장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볼까요? 내일 공략할 종목으로는 이제 어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다가 네.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LG전자를 좀 공략을 네.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유가 바로 증권가에서 좀 호평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제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요. 우선 시장에서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소비침체 여파와 함께 상당히 조금 부진한 그런 실적을 좀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면서 지난 7월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주가가 약 두 달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좀 내리막길을 거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지면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한 시점에서 일단 시장에서 그런 시장에 그러한 예상치만큼 그렇게 실적이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3분기에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운임 비용 감소라든지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좀 지나치게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근데 무엇보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좋았던 이유가 사실 뭐 가전사업부가 아니라 바로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장 부분의 이제 고성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리레이팅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해 좀 가팔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정장 부분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LG전자의 이러한 성장성을 좀 이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향후에 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자율주행차 이러한 쪽이 스마트카 이러한 쪽에서 계속해서 좀 전장 부분 쪽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한 7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10만 원대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전자 일단은 뭐 작년에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하다가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면 내일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접근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늘 뭐 보합권에서 주가가 좀 마무리될 것으로 된 것으로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오늘 뭐 0.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을 보시더라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세가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네. 어제 강세 흐름을 띄었다는 점에서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거치고서 어느 정도 주가가 재차 2차 상승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표 주가는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3만 원 가격대가 바로 지난 2분기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수준이기 때문에 네.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52주 최저가 라인이자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9만 7천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전자 어제 또 좋은 평가들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요. 계속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목표 가격은 13만 원까지 책정을 해드렸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혹사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